김정은 최근 정권을 잡은 지 3년이 됐죠. 그러면서 노동신문에도 김정은에 대한 찬양시가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매우 크게 실렸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자, 제가 오늘 노동신문 4면에 가장 머릿기사로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의 최고사령관 백두산에 서 계신다. 아마도 최근에 네. 김정은이가 백두산을 한번 올라가지고 사진이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저 시를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도대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이 3년 탈상을 앞두고 네. 그한 일주일 전인가 백두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찍고 그다음부터 그전에는 붙이지 않던 이제 백두산 장군이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한 아, 겁니다. 백두산 장군. 그렇죠. 그전에는 뭐라고 했는데? 그전엔 간혹 장군이라고 붙였지만 원수님이라고 주로 불렀거든요. 네. 김정일 장군님, 김일성 대원수님. 그래서 이 그리고 사람한테, 여기는 백두혈통 정도로만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예, 그렇죠. 백두혈통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백두산 장군이라는 칭호를 붙여줌으로써 네. 이제부터 오히려 김정은이 김일성이나 김정은보다 더 최고 존엄이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 저렇게 장편의 시를 노동신문에 딱 3년 탈상 후에 지금 공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가장 앞쪽에 보면 백두령장 김정은 장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첫 장에는 백두산의 주인을 맞이한 환호성. 결국 백두산의 주인이 김정은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김일성, 그렇죠? 김정일은 다 가라앉은 백두산의 주인은 김정은이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3대 세습의 개막을 완전히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네, 수 있습니다. 드디어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과 똑같은 반열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확실한 최고 지도자 이런 모습을 북한에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할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게 60행이나 돼요. 예. 원래 북한의 시는 이렇게 깁니까? 이건 짧은 편이고요. 아, 이건 짧은 편이에요? 우리 한선 씨도 잘 알겠지만 이 송시라 그래가지고 네. 거의 노동신문 한 면이 시로 아, 저 채워집니다. 한 면. 예, 그래서 이건 상당히 짧은 편의 시지 긴 편이 절대 아닙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사실은 동아일보보다도 배나 북한의 노동신문 글씨가 좀 작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한 면이면은 우리 신문에 2개면 이상의 내용 분량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가 그러면은 과거에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시가 많이 실렸습니까? 네, 뭐 찬양하는 시뿐 아니라 노래인데 김정일 시기에 가장 많이 불렸던 그 노래나 시는 예.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한면다 실렸어요? 하면 그거는 이제 지금 나온 시보다는 예. 많이 길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노래로도 이제 이렇게 노래로도 근데 나오고. 이 시를 북한의 그 어떤 이제 여기 비전향 장기수가 북한에 가가지고 만든 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비전향 장기수가. 네. 그래서 북한에서 그러면, 더 이슈가 되고, 예. 네. 그게 어허. 또더 이렇게 북한에서 많이. 지금 저 노래, 그이 없인 못 살아. 이 야, 그이 신기하다, 그지? 없인 못 살아도 이게 좀 비슷하게 김정일 시기, 김정일 때 노래도 또 있습니다. 급풍 떠나서 못 살아. 아, 급풍 떠나서 못 살아. 김정일 그렇죠. 때는 그러다가, 김정은 지금은 때는 그이 그이 없인 못 없인 못 살아. 살아. 거의 이렇게 또. 비슷하게 노래도 보면 다 똑같은 노래 같아요. 네. 패턴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